고양시에서 열리는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1위를 하여서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발목도 아프고 햄스트링도 아팠는데 대회에서 참고 많이 연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는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예선, 본선, 결선 다 1등을 해서 기분이 좋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어서 더 연습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1위에서 기분이 좋고 다음부터는 1위를 할 수 있게 더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하겠습니다. 저도 1위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태권도 화이팅! 어렸을 때 꿈이 국가대표였는데 올림픽 다음으로 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2년 뒤에도 꼭 국가대표해서 좋은 성적 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도 다들 잘하고 품새도 쉽지 않은 게 나와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습한 대로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세계 선수들의 기량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수는 있었지만 결승전엔 실수가 없어서 그나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그래도 실수도 좀 하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1등해서 보여주고 좋습니다. 일단 10대 마지막 세계대회고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실수도 엄청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역전승으로 1등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관장님이랑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해가지고 솔직히 메달 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결승에서 역전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